아니 저희야 당연히 하면 좋지 좋죠.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뽑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내년에도 한번 가능하면 네. 긍정적으로 그 우리가 연령대 조사를 했잖아요. 네. 이제 남성분들만 따로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아, 좋아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우리 남자분들이 여기 그래도 꽤 많이 계세요. 오, 계세요. 보이거든요? 아, 정말. 아, 너무 야. 열렬히 계세요, 열렬히. 야. 누구 팬이신가요? 누구 사진이죠? 경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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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승철아 고맙다. 승철이 너무 좋다. 죄송해요 이게 컨셉인 거 아시죠? 아 잠깐만 네, 혹시, 혹시 여자친구분이신가요? 어~ 되게 와와 감사합니다. 저거 너무 선남선녀 최고 감사. 그러면 경수 형을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아 여자친구.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영업하셨네요. 아니, 그러면 어때요? 괜찮으세요? 어, 오늘 혹시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아, 경수 좋았고, 아, 여자친구분 때문에. 지금 여자친구분보다 더 경수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저 같았어요.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 같았어요. 되게 에너지가. 어, 맞아.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승철씨 맞죠? 여자... 승철씨. 승철씨 아니에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자친구 정말. 아니, 제가 봐도 여자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아? 이면에 안 보고 혼자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진짜? 아 진짜 같이 부모 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팬이 된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불태울게요. 언제나? 언제나?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어? 불태울게요. 언제나 불태울게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왜 그러죠? 너무 아름다워. 국어책은 이거 나와요. 근데 우리 전쪽에도 갔는데 이쪽에도 갈까요? 저희 계시다. 어, 누구 팬이세요? 아, 그러면. 어, 소연아, 네 소연아. 괜찮아. 따로 만나볼 수 있는데. 아, 지성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고맙다. 아, 너무 좋아요. 행복함이 막 느껴져요. 가운데 가야죠. 가운데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대요. 혼자? 어? 제 옷 그림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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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어, 어. 대박이다. 찐팬이다. 지금 몇 년 되세요? 8년. 8년. 와. 몇 년생이에요? 왜 그래? 00년생이에요. 2000년생? 2000년생이라고요? 아, 잠깐만. 그럼 내가 데뷔가 아쉽다. 예. 덕분에 내년에 아니 실제로 소리를 안 받았어. 해볼까요? 자 남성분들 준비되셨죠? 꼭 한번 가다듬으세요. 자 남성분들만 하나 둘 셋. 받으셨으니까 예. 이제 엔딩을 우리 여성 팬분들만 같이 하나 둘 셋. 역시. 아 근데 저희 진짜 내년에 또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근데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노래를 조금만 줄이고. 늘리고
다세요. 뒤에 토를 다시는 게 내년부터는 안 돼. 어떻게? 저희 일단 이번에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이번에 발표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발달려고 해요. 지금을 즐깁시다. 뭘까? 예, 뭐고? 예, 예, 지금을 즐기고. 아니요, 대표님 저 내년을 대비해서 즐기고 싶은데요. 빨리 약조해 주세요. 네, 우리 막 온라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이트. 지금 반영을 보니까 꼭 될 것 같아요. 네. 또 와주세요. 저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 각자 소감을 또 네. 오늘 한 소감을. 오늘 어디부터? 별걸 다 알고. 오늘 네. 여유가 네. 있어요. 예. 어제 진짜 죄송하게 누가 시간 때문에.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렇게 어디부터 소감을 가볼까요? 상관없어. 뭐, 예. 거기서 하세요. 네. 좀. 상관없어. 서현 씨,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뭐. 아니요. 서현 씨, 먼저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칼날 보여, 칼날 보여. 네. 아, 저 오늘 이제 어제 첫 번째 콘서트가 끝났고 오늘 두 번째 콘서트인데 진짜 어제는 좀 긴장했지만 오늘은 좀 너무 재밌고요. 이제 내일 또 기대됩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저는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뭔가 흡족스럽고. 괜찮아요. 약간 아리시즘이 있어요. 야, 경주야, 너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벌을 받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아니,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긴장해서. 긴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어제보다. 네. 오히려 오늘요. 근데 원래 무대 위에서도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원래 첫 곡 마치고 둘째 곡 할 때 좀 실수가 생기고 뭐 어떤 파트든 간에 배우든 스텝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오늘 더 긴장되는데 뭐랄까 긴장감이 더 큰 어떤 기쁨과 희열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랄까 또 이렇게 저희 팝트리 또 우리 식구들 우리 모든 뭐 앞뒤 위 아래 옆에 계속 우리 모든 팀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그때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은 거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뭐 학업이든 뭐 취미든 일이든 뭐든 다 항상 완벽하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소중한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 같이 인생을 한 번뿐이니까 어떤지 아시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우리 천천히 약간 이렇게 걸어가서 어떤지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많이 계속 죄송합니다. 안녕! 네, 계셨으면 후나 말씀 잘 들었고요. 너 뒤에 너!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처음 그 그거 아시죠? 계속 아니 어제 꽁기현처럼 약간 좋으니까 말해야 돼. 계속 반복하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제 습관이에요. 공연 때도 한마디를 또 붙이자면 그 저희 같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핸드폰에는 그 경수가 이름이 나미꼬로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나미꼬? 나미꼬. 뭔 말이야? 아니 잠깐 나미꼬 맞아. 아 제가 그 형 나미치 나미꼬. 나 믿고 그거 알죠? 뭔지 알죠? 나이는 봐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마요. 나 믿고 가요. 뭔지 알죠? 남의 것이라는 건 줄 알았어. 남의 거. 저도 남의 거. 발음 제대로 해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태화 형 닮으시죠? 남이요. 아무튼 너무 길어졌다. 죄송합니다. 빨리. 너무 화려됐어. 네. 저도 자꾸 뒤로 가세요. 앞으로 가요. 우리 앞으로 가. 여기 계속 뒤로 가. 약속해 언니 뒤로 안 나가기 뒤로 안 가기 슬금슬금 안 가기 아 자꾸 뒤로 가시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저는 어제도 너무너무 떨렸고 오늘도 너무너무 떨렸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약간 생각을 했는데 눈물이 쭉 나가지고 더 울컥하시죠 저 여자가 왜 저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 집중해서 자꾸 생각해 주세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갑자기 그 2013년도 겨울에 잠실에서 대표님 콘서트 게스트로 갔다 온 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였네요.
혹시? 아, 그때도 여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일을 모르고 1월 1일이 생일인 줄 알고 그 팔찌인가 그거 줬잖아요. 생일 그걸 맞춰가지고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냥 추억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10년 전 정도의 저의 추억과 같은 그런 날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감 얘기할 때가 많아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여러분들께 행복 드리려고 준비한 콘서트인데 사실 행복을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은 콘서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요. 내년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와. 네, 아, 저는 아기 낳은 지 4개월 됐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내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서 마음이 이 호르몬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이런 콘서트 위해서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뭐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첫째 날은 진짜 너무 긴장을 했었어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너무 긴장됐는데 둘째 날 오늘은 더 어제보다 즐겁게 즐겼고요. 내일은 또 마지막 곡이라 더 떨린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 저희 불사를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즐겁게 행복해하시는 표정들이 무대를 하면서 보여지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녹으면서 뭔가 저희도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무대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는 게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뭔가 저도 준수 형의 콘서트를 갔었을 때 객석에 앉았을 때 우리 어제 선아 누나가 얘기했듯이 우리 스케치북에 써서 우리가 메시지 전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뭔가 같이 즐길 수 있고 소리칠 수 있고 함성 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아 드디어 왔구나라는 게 더욱더 감격스럽고 좀 이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남았고 또 내년도 남았겠죠? 저 오늘 지금 살짝 진지한 모드. 네. 내일도 남아있고 또 그렇게 한번 다 함께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K입니다. 사실 이렇게 팜트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되게 꿈꿔왔던 무대들을 정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되게 올해는 진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이 무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대표로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내년에 만나요. 우리끼리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공연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공연을 위해서 되게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콘솔에서도 너무 열심히 감독님도 열심히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많이 많이 애정하는 양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야자수 오케스트라에게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콘서트 정말 저희 팜트리 아일랜드 여기 직원분들 네. 없었으면 못했습니다. 정말 네, 팜트리 직원들도 박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일당배로 정말 일당배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회사 직원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내일 야근에 미안해요. 아니, 야는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안 가! 내가 가라고 하거든요? 좀 가세요,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웹이나 안 가시더라고요. 네. 편안한 일자리. 네. 오, 생각해도 안 가.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탭들? 그냥 받는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무대에서 꼭 전달하고 싶었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당연히 제일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곡. 그렇죠. 갈까요? 갈까요? 네. 가기 싫다. 네, 진짜 저희도 그래서 앵콜 곡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서. 네. 가야 돼요? 아, 네. 가. 그러면 분위기 한번 경수 씨가 마지막 끌어올려서 시작을 하죠. 오. 분위기를요? 이대로 시원하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네? 뭔지 아시죠? 웃어야지 알죠? 아시죠? 이게 웃어야지 이게 딱 이게 나오잖아요. 홀몬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가시죠? 정수 믿고 알아!